전남 무안군은 21일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위해 현경면 홀통항, 청계면 복기랑 등두개소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인 감성돔 종자 13만 미와 점농어 종자 7만 미를 방류했습니다. 감성돔과 점농어는 지역 특성에 잘 어우러지는 품종으로 감성돔의 경우 봄철 및 가을철, 점농어는 여름철 어업인의 주 어획 품종일 뿐만 아니라 방류 후에는 먹이가 풍부한 연안에서 성장해 제철 수산물로 어업인 소득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방류 사업은 어업인들의 가장 선호하는 낙지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의 방류 승인을 받아 어미 낙지 약 6700미를 금어기에 맞춰 인근 해역에 방류할 예정으로 무안군 대표 수산물인 낙지 자원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안군은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인 방류 사업을 통해 감성돔 점농어, 갑오징어등총 6280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어빈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낙지 자원 조성을 위한 낙지 목장 4개소와 낙지 산란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재철 해양수산과장은 기후 변화, 남핵 등으로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득 우량 품종을 지속해서 방류하여 풍요로운 어장과 어빈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장천석입니다.